오늘 기분도 좋고 맛도 좋고 예감도 좋아. 형이 지금 신날 때가 아니야, 형. 아, 왜? 뭐야? 문자 온 거죠? 무슨 문자? 나 문자 안 왔는데? 문자. 봐봐. 제작진이 보낸 문자. 지난주 패배에 대한 벌칙은 촬영장으로 오는 길에 토니 씨가 제덕시 수발들기입니다. 맛집 남 제작진 꽝꽝꽝. 아 이걸 갑자기 정해요. 아 이런 게 어딨어. 아 지난주에 끝났으면 끝난 거지. 아 꼭 형이 졌을 때만 뭔가 벌칙이 그 다음 주에 넘어오는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상해.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 아 요즘 내가 피곤해요. 피곤하면 피곤하지 요즘 또. 아, 저, 또 잠도 못 잤잖아 어제 또 그 다른 프로 열심히 하고 요즘 또 콘서트 준비하느라 힘들고 힘들어. 아, 내가 근육통도 또, 생기고 내가 또 마사지 하고 내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다 했죠? 좋은데. 뭐 마사지 해주면 끝나는 거야? 아 형 이거는 이제 알았어 이거는 마음만 받고 일단 맛있는 건 준비했어요? 맛있는 거 준비했죠. 내 기력이 회복되는 거. 아 오늘 기력 회복되는 걸로. 고기 스타일로 준비했어.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요. 그건 아쨌든 뭐 맛있는 거는 우리 맛집남의 기본 옵션이고 형이 오늘 해야 될 거는 그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피곤해요. 형 일도 봐야 되고 또 내 일도 봐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해서 좀 쉬게 하고 싶으니까 어디 집에 보낼까? 형이 오늘 스타일리스트를 좀 해줘야겠어요. 아 오늘 1일 스타일리스트 수발들기 스프레이 보통 이게 스프레이 스프레이 맞아 거울 있어야지 거울. 아 이렇게 각도를 못 맞춰 이렇게 딱 맞춰야지. 각도 잠깐만. 그래 각도 됐어. 그러죠. 그렇지. 기름종이. 아, 저러네. 아유, 알진 않아. 와, 20년 동안 받아보니까 잘한다. 필요한 게 뭔지는 알지. 아니, 닦어. 아, 갑자기 땀이 나가지고. 아니, 나를 닦아줘야죠. 어? 나를 닦아줘야지. 아니, 했던 걸로 말고. 했던 걸로 말고. 아니, 저 꼼꼼히 이렇게 잘해. 아, 내가 또 기름에 예민하기 때문에 개기름 끼면 안 되거든. 뭐 깔끔하네. 깔끔해, 괜찮아? 기름도 없어. 됐어? 알았어, 그럼 내가 준비했고. 내가 이거 챙겨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됐어, 준비돼. 가자, 출발. 오케이. 아, 오늘 고달프구만. 어제 스프레이. 빼놓은 거 없나? 네, 오늘 맛집난 첫 번째 맛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또 이 첫 번째 맛을 보기 전에 네. 실력파 걸그룹 게스트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이코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코어입니다. 저는 에이코어에서 리더랑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코어 민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우리 어쨌든 신인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과한 개인기나 이런 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보여주실 게 있다면, 우리 마침내 시청자분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또 메인보컬을 맡고 있으니까, 네. 짧게 제가 즐겨 부르는 팝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처럼 지금 느껴질 정도로 정말 시원한 보이스. 그러니까 파워풀하고 가성은 또 간들간들간들어지고 굉장히 매력 있는 보이스고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요. 바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또 우리 2030 세대에는 새로움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먹는 순간
함박 웃음을 짓는다는 바로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아~ 함박 웃음 최수요. 함박 웃음. 함박 웃음. 함박 웃음. 초 함박씨. 함박 웃음의 원조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이 정통 햄버거 스테이크고, 이거는 된장 햄버거 스테이크. 된장찌개 올려. 와, 정말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얼큰 된장 햄버거 스테이크. 된장이랑 햄버거 스테이크랑. 아, 이거 국물을 한번 봐야겠어요. 이게 사실 지금 말이 되는 건가? 뭔가 이 맛은 좀 예상이 가는데 된장 되게 엄청 큽니다. 어때요? 써보겠습니다. 오, 이거 생각했던 것 같았는데. 오, 마른 된장인데 안에 뭐 큰 감자 튀김 비슷하게 들어있고. 감자랑? 어휴, 햄버거 두터운 거 봐. 어이구. 와우. 이게. 형, 이게 이중. 이중 패티입니다. 네네. 겉은 지방 함량을 낮게 해서 좀 담백하게. 속은 지방 함량을 좀 높게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썰자마자 가운데서 육즙이 진짜 그냥 쏙 올라와. 그죠? 네. 햄버거만 먹을 때는 그냥 햄버거 맛이에요. 된장 국물이 스테이크에 스며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줄게요. 밥이 올려줄게요. 야. 이걸 먹으면서도 이 전통 햄버거 스테이크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자, 이거 한 입 드릴게요. 와우. 와. 맛있죠? 맛있어, 좋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소스예요. 약간 달달하면서. 진짜 맛있어. 이게 데미 소스라고 들었는데. 와. 이 소스 자체도 이 햄버거 스테이크에 나오는 이 육수로. 아, 예. 소고기 육수. 만든, 예. 데미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더 맛있어. 네? 소스가. 스파게티 소스 같기도 하고. 아니, 스파게티가 진짜 잘 어울려요. 그죠? 네. 저는 지금 보니까 토마토가 들었는데. 절대미가. 장금이로 약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듣고 맛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토마토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파스타면을 좀 넣은 것 같아요. 근데 파스타까지 있으니까 약간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에다가 밥도 밥이 있잖아요. 이게 국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네요. 네, 밥까지 말아 먹으면 진짜 내일까지 든든할 것 같아요. 나 소스 조금만 줘봐.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민주가 밥을 좋아해. 이거 비벼먹어보고 싶어. 이거 장난 아니다. 좀 더 드릴까요? 이게 소스가 많이 달지 않아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원래 달면은 먹다가 좀 도중에 그만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햄버거 스테이크는 이렇게 소스가 많지 않잖아요. 좀 특징이 네. 특이하고 밥이 같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어때요? 된장?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약간 술 먹고 다음 날에 네. 느끼한 거 땡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햄버거나. 어, 맞아, 맞아. 그죠? 네. 근데 약간 이게 지금 약간 짬뽕이에요. 섞어놨어요. 응. 저는 약간 찌개 먹는 느낌이거든요. 원래 1차로 얼큰한 걸로 먹고 이제 오후쯤에 이제 햄버거를 시켜먹거든요. 네네. 저희는 네. 그런 하단 아, 그렇게 해장을 하신다고요? 네. 원래 네.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왜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만약에 뭐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 했을 때 햄버거 스테이크가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네. 아 나는 사실 밥이 좀 국이랑 먹고 싶은데 요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여기 있어 이 집이에요. 제가 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된장 전골인데 계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그런 라면 맛이 나요. 그 약간 담백한 라면에 계란 넣었을 때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당면이랑 계란 조합이 약간 육개장의 그런 느낌. 정답. 아 예리하다. 맞아 맞아.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여자친구가 함박 스테이크 먹고 싶어 이래서 가면요. 네. 꼭 밥 모자르잖아요. 혼자 이렇게 조금만 주잖아. 사이드에 밥에 샐러드 조금 이렇게 주고. 맞아요. 여기는 샐러드에 밥에 안에 막 여러 가지 소주매요. 딱 한 끼 드시면 배부를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그 정통 햄버거 스테이크와 된장 햄버거 스테이크 먹었는데 네. 이제 히든 메뉴 공개해야죠.
드디어 히든 메뉴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을 보세요. 비주얼이 깡패예요. 찍먹 스테이크라고 겨자를 또 이렇게 소스에 또 이렇게 버무려서 찍어서도 먹고 그리고 또 시원하게 더 먹어주는 스테이크예요. 오, 여기 그러면 이거 고추냉이랑 고추냉이 타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스테이크에 물을 이렇게 얹어. 그죠? 소스를 찍어야죠. 그럼 소스를 찍먹 쫙 그렇죠. 찍어서 한입에 쏙 넣으시면 돼요. 기가 막히죠? 햄버거를 먹는 순간 육즙이 싹 나오는데 아유. 그게 싹 날아갈 때쯤에 무향이 싹 내 코를 은은하게 달가면서 빠져나가는 거야. 야, 이게 육즙과 무즙을 같이 느끼는 일은 사실 어렵죠. 굉장히 독특한 발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고추냉이까지 써가지고 네. 또 코끝도 한번 쨍하게 와주고 그런 시원함도 있죠. 독특한 무즙. 이거 맛있는데요? 저 맛있지. 비슷해. 저희가 고추냉이를 좋아하거든요. 고추냉이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저는 아드. 아예 그냥 이렇게 넣어. 그렇게? 확실히 여기는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 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할 수 있거든요.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고추냉이가 탁 잡아주잖아. 잡아주잖아. 매콤 알싸한 딱 그 느낌. 아, 그 느낌 때문에 지금 고추냉이랑 무가 무도 사실은 시원한 맛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물에 그 약간 씁쓸한 네, 맛이 있어요. 약간 생무 먹어보면 살짝 매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약간 매콤한 맛들이 네. 어울려지면서 이 햄버거 스테이크의 묘미가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니 느낌이 여기가 채소들이 굉장히 신선해요. 네. 단호박에 윤기가 흘러요. 네. 아, 이거 진짜 웰빙 음식이네. 데이야끼 볶음면. 볶음 우동이지만 뭐 안에 맛있는 야채들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마늘 레이크 아니에요? 이게 마늘 후레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파 후레이크예요. 양파 후레이크? 네, 적색 양파 후레이크인데 샬롯이라 그러거든요. 샬롯? 이거를 쫙 뿌려서 함께 먹으면 그냥 볶음면이 아니에요. 아우, 통통한 거 봐. 그냥 진짜 통통하다. 오동 통통하네요, 진짜. 재덕 씨가 이 볶음면 좋아해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알고 녹이셨군요. 네. 통통하지만 쫄깃쫄깃해요. 와. 좋네. 데리야끼 소스라서 달 것 같이 생겼는데 매콤해서.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러게요. 나도 내 스타일인데 이거 큰일 났네. 잘 어울린다. 이거 다 야채랑 해서. 손이 가네요. 네. 펴드세요. 자꾸 손이 가요. 형. 응. 떠오른다, 이거. 왔어. 70세에서 80세 사이 장인 할아버지가 금방 죽은 수타로 뭔지 알겠다. 기계 절대 넣지 않아. 가다가 한 가닥씩 다 뽑아낸 거 진짜. 거기다 이 달콤한 데이야끼 소스를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부은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마치 그림처럼. 아, 이렇게 아름답게. 아. 잘 어우러진 거지. 진짜 윤기가 흘러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한땀한땀 하니까 네. 손으로 먹어. 하나만. 안 돼. 손으로 왜 먹어. 아, 뭔가 한 올 딱 먹어야 뭔가 그 느낌이 전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벌써 뭐 끝났네요 그러면. 벌써 약간... 이 정도 맛평이 나올 정도면 뭐. 이 함박스테이크도 직접 네. 수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맛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 분께서도 맛을 판단하는 거니까. 예. 또 우리가 히든 메뉴를 먹는 동안 이쁜 병에 또 에이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뽀글뽀글 지금. 뽀글뽀글하죠? 이게 발포 비타민을 넣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에이드예요. 어우, 시원해. 맞아, 진짜 맛있어. 제 건 청포도 맛이에요. 제 건 자몽인데요. 약간 건강한 자몽 맛이에요. 달지 않고. 난 사과인데 꿀사과.
진짜 맛있어요. 어우 진짜 이거 꿀맛이에요 그냥. 꿀 아니에요 이거? 맛있네. 이거 사과가 아닌데 꿀인데? 맛있네. 푸가 사과를 딱 따서 가지고 있던 꿀을 발라가지고 곰 힘으로 그냥 쫙 깨가지고 죽을 딱 내서 아 이거 바로 쭉 짜서 곰돌이 푸가 먹는 와우. 사과 꿀 꿀주스 기가 막히다. 상상했어 막. 아, 사실 첫 번째 집에서 벌써 네 가지 음식을 먹었거든요. 예. 네, 오리지널 함박스테이크, 얼큰 된장 전골 함박스테이크, 네. 그리고 또 데리야키 볶음면이랑 무즙 함박스테이크까지. 네네. 네 가지 먹었는데 어떠셨어요? 된장 전골 함박스테이크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오픈 주방이어서 네. 일단 먹는데 딱 신선함을 같이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함박스테이크를 썰면서 제가 주인공인 것 마냥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 최고야 이거는 칭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코스 메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알차게 있어요. 다이나믹하게 있고 조금 느끼할 것 같으면 조금 매콤한 게 또 잡아주고 네. 네. 또 매콤하다가 느끼하면 다시 또 약간 달콤하게 네. 단짠 음해가 또 여기 다 들어있는 여기 한 공간에서 모든 걸 다 맛보실 수 있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맛집으로 출발할게요. Let's go! 오늘 점심은요 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와, 빵 좋아하시죠? 네, 네 좋아합니다. 아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심으로 저희가 빵을 먹을 건데 파니니를 준비했어요. 오! 파니니 뭐죠? 파니니는 작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네. 작은 빵, 이탈리아로 이제 작은 빵이라는 뜻인데 네. 사실 저는 파니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빵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이 약간 브런치로는 사실 커피 한 잔에 이 파니니 정말 이것만큼 또 고소하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숯불구이, 네. 고기가 들어간 파니니고요. 네. 제가 준비한 파니니는 허니 깡베르 파니니입니다. 이야. 허니 깡베르. 제가 네, 제 옆에 있는 파니니는 일산 크랩으로 만든 파니니인데요. 네. 이게 또 치즈랑 양파랑 꽃맛살이라는 보통 크랩이랑 다른 크랩이라고 해요. 더 맛있어 보이는데 제 아이는요. 모짜렐라 토마토 파니니라고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모짜렐라 토마토 되게 다 들어인 다 나왔네. 네. 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네. 네. 일단 드셔보시면 네.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아 맞아요.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접시에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릴로 밀어서 그렇지. 굉장히 두툼한 빵입니다. 야.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다. 진짜 맛있다. 잘 봐. 꿀의 달콤함과 치즈의 고소하고 짠맛이 굉장히 잘 어우러졌어요. 안에 베이컨도 들어있네요. 우와. 엄청 바삭바삭해요. 네. 제 거는 이 계산에서 살짝 매콤한 맛이 나요. 소스가. 뭔가 독특한 소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파니니 중 1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진짜. 허니 때문인가? 그렇다면 저는 게살을 먹어볼게요. 네. 아, 오늘 게살 와 치즈 봐 옆에 막 터져 막 치즈 봐. 게살도 대박이다. 일단 맛을 봐야겠어요. 과연 나의 파니니를 이길 수 있을지. 맛있네요. 매콤하면 약간 짭짤한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치즈 때문에 고소하고 이게 예상이 안 가는 맛이긴 해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건 좀 예상이 가는 맛이긴 해요. 아니 진짜 예상 안 가요. 나고 이게 좀 나요. 한번 먹어봐 진짜. 다행이다. 내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에도 야채 들어가 있어. 맛있다. 그래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죠? 응. 맛있다니까, 나죠?
베이컨 맛이 나면서. 물 한 입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고기 좋아하죠. 고기 좋아하면 좋다. 아, 여기 음식에서 한 번에 단짠 눈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네요. 아, 진짜 집 앞에 있었으면. 진짜요. 어, 나 진짜. 아, 먹다 말자. 아, 이건 천년 거다. 집 앞에 있었으면 아침, 저녁으로 아마 먹었을 거예요. 밥 이렇게 막 혼자 차려 먹기가 좀 귀찮거나 그럴 때. 끼니로다. 이게 불편하면서 든든하잖아요. 한 끼 식사로. 나 빵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아, 진짜 너무 잘 구운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빵에 소스를 발라서 구워가지고 또 그렇게 심심하지 않은 거예요. 빵에 뭔가 다른 맛이 나죠? 저도 몰랐는데. 왜 아무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건강합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먹어봐야죠. 나물나라 했다. 아니, 정말 맛있어요. 과연. 내가 보니 이거부터 먹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이게 거의 야채 채소가 많이 들어있어. 네. 이거부터 먹고 그 다음에 고기로 갔어야 되는데. 분발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좀 센 자극적인 것부터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매콤한 거, 단 거 이런 걸 먹었죠. 그러니까요. 제 입맛에는 허니 까망베르 가시. 네. 제가 땡겨요. 그죠? 근데 실은 저도 그 아이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먹다 보니까 앞에 또 생과일 주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생과일 주스는 그 어떤 설탕이나 당류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단맛보다는 딱 그 맛 그대로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적포도인데, 적포도 껍질까지 같이 발랐나 봐요. 네. 알갱이가 있구나. 맛있어요. 원래 포도 껍질까지 같이 먹어야 돼요. 더 건강해. 근데 당이 없어서 좀 심심한 줄 알았는데 심심하지 않네? 근데 와, 달콤한데?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다이어트 좋죠. 네. 시럽이 은근히 살이 넘치거든요. 속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도움되고 또 피부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좀 섣부르지만 저는 이 정도 파니니에 주스만 먹을 수 있다면 살 수 있어요. 섣부른데요, 형? 아, 살 수 있어요. 되게 섣부른데? 삼시세끼 다. 저는 인생의 먹어요? 50%의 행복이 저는 먹는 데서 오기 때문에. 형은 이제 인생의 행복이 50%가 먹는 데고 50%가 섣부른 거에 섣부른 거에 있거든요. 아, 이거를 형 삼시세끼를 평생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평생은 먹을 수 있죠. 삼시세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 한 끼 정도는. 아침이나 브런치로 정말 최고의. 딱 일하러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커피랑 먹으면 탁 진짜 좋은 거 같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침에 힘들잖아요. 반찬 꺼내느랴, 뭐 이제 밥 차리고, 뭐 부스러고. 맞아요. 네.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음식에서 너무 좀 무리를 하고 있는데. 맛있어가지고. 맞다. 아, 히든 메뉴 있는 걸 까먹었어요.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히든 메뉴가 지금 우리 생각을 못하고. 맛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한 그 접시를 다 먹었는데. 네. 사실 굉장히 든든합니다. 둘이 먹어도 될 정도로 한 접시가 든든하고. 네. 네. 자, 이제 파니니를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히든 메뉴로 갈 차례인데. 네. 아, 막 제 히든 메뉴 이제 뭐 너무 좋지 않을까. 빵도 딱 먹었는데. 네. 저는 과일 샐러드 준비했습니다. 과일 샐러드요? 네. 제 히든 메뉴는 땡땡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요? 샌드위치. 자, 우리 식사하기 전에 히든 메뉴를 먹기 전에 잠깐 할 일이 있습니다. 네네. 이 한 번만 보세요. 이 괜찮아요? 이 한 번 보세요. 네. 이 괜찮아요? 이 한 번 보세요. 접니까? 잠시만요. 아니요. 아, 제가 오늘 일일 스타일리스트로 지금 활동 중이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잠깐만요. 괜찮아요? 저도 찍어 발라주시나요? 뭐니까 이따가 찍읍시다. 알겠습니다. 아, 잘해. 네, 자, 드디어 히든 메뉴가 나왔습니다. 네네. 자, 제 이 과일 샐러드를 보세요. 이게 겉만 이렇게 푸짐한 게 아닙니다. 안에까지 꽉꽉 샐러드로 차있는 정말 엄청나게 푸짐한 샐러드고요. 거짓말.
와, 차 있어요. 진짜 얼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신선한 야채로만 차 있고요. 야채 산이야. 아까부터 퀴즈 내줬잖아요. 퀴즈 있죠. 샌드위치를 먼저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땡땡 샌드위치라고 했잖아요. 땡땡 샌드위치요. 지금 보니까 비주얼을 좀 평가해 보이는데요? 이 노란 애가 잼인가요? 그쵸, 이 노란 애가 이 노란 게? 제가 말했던 땡땡. 아, 뭔가 빵에 발라져 있어요. 잼인 거죠. 어? 캐러멜 오렌지. 땅콩잼 아니에요? 땅콩 샌드위치 아니에요? 그럼 단순한 잼이면은 제가 퀴즈를 내지 않죠. 그리고 선물 드리지 않아요. 진짜요? 아, 나 여기 이거 쓰는 그릴 이거 토스트기 좀 저희 좀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이거 괜찮은데? 이게 압착이 잘 됐다, 샌드위치가. 예뻐. 네, 빠져나오지도 않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잼이에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뭐야? 응? 한 글자 아니야? 정답! 야, 어, 토니안! 노잼. 미안합니다. 밤잼. 밤잼? 네. 밤잼? 밤잼. 그러면서 밤잼이 있나? 밤잼도 있죠, 형.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있지, 밤잼 있지. 있어요? 있지, 있지. 아니, 약간 캐러멜 맛 같기도 하고. 어, 캐러멜? 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캐러멜에서 거의 다 왔어요. 카멜. 카멜이요? 낙타인데요, 카멜. 죄송해요. 어, 낙타잼? 어, 무서운데요, 낙타잼은? 낙잼. 이 잼이 싱가포르 정통잼이에요. 아, 뭐지? 모르겠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야, 재밌겠네. 아, 제가?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힌트를 줬는데. 싱가포르. 진짜, 야, 미치겠네, 싱가포르? 진짜. 싱가포르? 센 거 하나 주세요. 크, 미치겠네, 진짜. 야, 나 진짜, 뭐지? 야, 와. 캐미! 캐미 샌드위치! 캐, 미치겠네, 캐미. 다 왔어, 다 왔어. 캐미 아니에요? 캐미. 거의 다 왔어요. 캐미, 캐미. 그러면은. 야. 아, 진짜. 정답! 어. 오, 정답. 맞아요? 맞아? 아, 너무. 아니, 뭐 갑자기 막판에 했네요? 아주 야라고! 힌트가 이래요. 아니, 난 야시장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나 설마했어, 야. 그죠? 야. 맞아? 그 틈을 노리냐? 맞아? 오! 브라보.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네요. 민주가 맞추면 우리가 맞춘 거니까. 카야가 근데 뭐예요? 카야 잼입니다. 싱가포르 정통 잼인데요. 네. 코코넛 밀크, 허브, 계란. 이렇게 넣어서 만든 잼이에요. 그래, 왠지 잼에서 카스테라 맛이 나더라고요. 약간. 민주 씨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잼 드신구나. 우와. 카야 잼입니다. 예. 대박, 어머, 감사합니다. 어, 이제 맛집 나면서 잼도 파나 봐요. 너무 귀엽다, 로봇. 네. 민주 씨, 이거 카야 샌드위치 예. 어땠어요, 맛이? 요즘 밖이 많이 덥잖아요. 막 땀도 흘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더우니까 짜증도 나고. 그렇죠. 근데 땀 흘리면 배가 고프거든요. 어. 그렇지 않을까요? 막 목도 마르고. 어, 그럼요. 근데 가다가 이제 딱 이제 카페를 하나 들리는 거죠. 카페에다가. 그리고 이제 음료 하나랑 이제 카야 토스트 하나를 딱 시켜서 먹는 거예요. 네. 그걸 먹는 순간, 어. 입 안에서, 블랙홀과 같이. 블랙홀이요? 블랙홀 괜찮아. 장원영! 아, 괜찮아. 장원영, 장원영. 괜찮은데 왜? 어, 이거 살리려면. 도와주세요. 살리려면 잠깐 입을 벌리고 계셔야 돼요. 어, 저희가 CG로 블랙홀을 여기 하악 넣어드릴 수 있어요. 어, 진짜. 아. 잠깐, 예. 네. 야 음료수와. 카야 샌드위치가 입안으로 확. 네, 짜증과 이제 더움이 좀 싹 가시지 않을까. 단걸 먹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맞아, 맞아. 달콤함으로 여름을 극복하자. 예. 아, 좋은 얘기고요. 지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뭔가 휴가지, 휴양지 같은데 휴양지요? 올라갔을 때 확 거기 덥잖아요. 요즘 여름이라 더우니까 딱 앞에서 수영장이 있고 아니면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있는 거기에 캠핑을 딱 자리를 쳐놓고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맥주 외치죠. 네. 약간? 카야 토스트와 맥주를 네. 아~ 딱 구워서 캠핑하면서 네. 에메랄드 바다가 펼쳐지는 네. 그러면 그 태양빛에 카야 그 잼이 살짝 녹으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알아서 구워지는 거죠. 과연 먹을까요? 맛있어요. 달아요.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이렇게 이쁘게 담아주면 다이어트도 원래 보는 게 이뻐야 그래도 좀 참을 맛이 나거든요. 막 담겨있는 거 먹으면 또 괜히 화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면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놀라운 사실은 포장이 된다는 거. 와. 이거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용기가 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놀랐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야채랑 과일을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총각만 산다는 그 가게. 굉장히 유명한 네, 채소 과일 가게인데 거기서 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니 아 왠지 좀 신선해요. 신선도가 네. 남다르다 했어. 이 과일 샐러드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놀라운 게 네네. 좀 와일드하다 그래야 되나? 일정하지 않죠, 이 깎은 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아 이게 기계로 깎은 게 아니라 손으로. 손으로. 와 손으로 다 깎으신 거고. 진짜 이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진짜 깎기 힘든데. 진짜 힘들죠. 네. 파인애플 원래 그 껍데기를 어떻게 잘라요? 파인애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 깎듯이 제가 알고 있어요. 파인애플을 밑둥을 깎아요. 그리고 윗둥을 깎아서 세워서 이렇게 겉에 있는 것만 싹싹싹싹 깎는 이렇게,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깎고 그다음에 안을 깎아서 이렇게. 진짜 아 진짜 피곤했는데 지금 먹다 보니까 눈이 번쩍 이상하게 다들 컨디션들이 네. 점점 더 업되고 그런 게 있나 봐 진짜. 이상한 농담에도 잘 웃고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잘 받아주죠. 네. 잘한다. 맛있다. 나 돈 받으러 온 줄 알았어. 나한테 돈 받으러 온 줄 알았어. 나 발견한 거 있잖아. 너 잡혔다. 여기서 과일 먹고 싶어. 이거 이렇게 먹다가 이게 눈 마주치면은 마치 사랑이 싹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과일 샐러드를 예? 맛있게 먹고 네.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오늘 또 내가 보기엔 여러 국가 같다. 아 맛진 나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데요. 예. 여러분 요즘에 이 날씨가 또 좋잖아요. 네. 뭐 좀 덥긴 하지만. 정말 날씨가 좋은데 네. 이럴 때 이렇게 루프탑에서 함께하는 이탈리안 유익 와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요. 분위기 한번 보세요. 어떤 유럽의 예. 유럽의 이 홈, 유럽의 집에서 먹는 듯한 네. 자 벌써 이렇게 메뉴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파스타는요. 핫 게살 핑크 파스타입니다. 네. 그리고 핫 게살 핑크 파스타. 네네. 뭔가 매콤하고 게살이 들어있고 색이 또 날치가 있어서 섞으면 약간 핑크색이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어디 가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처럼 보여요. 고르곤졸라 피자인데 네. 여긴 또 특별한 맛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쵸. 네. 제가 감히 예상하자면은 우리가 이거 맛을 보는 순간 토니 형께서 우리를 이탈리아로 아마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눈을 감고 있으면은 마치 이탈리아에 와 있는 네. 것처럼 그림을 아마 그려주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지금 파스타가 계속 향이 밀려와가지고 이제 잘 먹었어요. 아 마른 동안 굉장히 침 꼴딱 넘어 가네요. 잘 말았죠. 오! 와! 화끈해요? 이거 확 끝나고. 우와! 게살이 듬뿍 들어갔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매워요. 오! 맵다. 네. 보기에는 사실.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굉장히 크리미해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그 정도 맵다는 거는 일반적인 핫소스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핫소스보다 더 매운 느낌? 뭔가. 고추 쪽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오. 근데 처음에는 게살 맛이 싹 코끝을 자극하다가 뒤에는 매운 맛이 혀끝을 자극하는 그런 파스타네요. 네. 아, 이거 날치알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와. 아, 지금 이 파스타는 페퍼치노. 페퍼치노와 고추기름 그리고 여러 가지 스파이스 소스가 가미된 정말 핫한 게살 파스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피자도 먹으려고 지금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예, 맛있어요. 왜 핫 게살 케이크인 줄 알고? 진짜 핫해요. 파스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접시 들고 먹어야 맛있습니다. 와우. 와, 진짜 맛있다. 아유.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와, 진짜 게살이 듬뿍 있네. 잘 마시네요. 잘 마시네. 말아줘. 미안합니다. 와. 아이, 너희 먹으니? 정말 이탈리안 사람도 깜짝 놀랄 핫한 맛이네, 이게. 아우, 저는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저도요. 저는 사실 크림 파스타 좀 이렇게 먹다 보면 느끼하거든요. 네. 맛있긴 한데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할 수 있는데, 야, 이거 먹자마자 고추의 그 향이 확 올라오네. 고소하면서 또 뒤에는 짭짤한 맛이 느껴져요. 아, 저도 요즘에 단 거를, 저는 원래 단 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이상한 게 단 게 많이 땡기더라고요. 당 떨어져서 그래요. 당 보충해야 되거든요. 여름에 특히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이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땡겨요. 단 게 땡겨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형, 저희 뭐지? 저 파스타랑 피자 먹어. 어디 가세요? 응? 아니,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어디 가신 줄 알았어. 파스타 드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우, 얘 매콤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요즘같이 더운 날은 네. 좋아요. 아, 매콤해 살짝 땀나는. 그러니까 땀도 싹 적으실 땐. 아, 와. 또 파스타는 또 이렇게 거꾸로 먹어줘야 돼. 아유. 지금 제 입에서 뭐하니까 지나요? 불꽃 축제가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날씨 안 추셨나요? 이게 빠지고 지금 춤추고 다니는 맛이에요. 아, 이 화끈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파스타 진짜 추천해요.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피자는 사실 모르고 몰라도 좀 흔하긴 한데 이 집에 제가 봤을 때 특이한 점은 더 쫄깃한 것 같아요. 쫄깃쫄깃. 네. 딱딱한 맛이 더 나요.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치즈가 짭조름하니까 아, 식감이 좋고. 예. 그렇죠. 또 피자 위에 보면 또 아몬드가 이렇게 솔솔 뿌려져 있는 게 식감이 괜찮고. 오늘 컨셉이 루프탑이니까 뭔가 약간 낭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른들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맛있는 안주와 맛있는 술이 곁들여서 최고의 마리아주를 만드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메뉴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여름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여름은 저는 뭐 생각나는 것을 말 반만 되면 이 시원한 바다 루 탈라 이탈리아 바다 탈라 시원한 맥주가 떠오르죠. 맥주 맥주. 네. 아, 팬그릴 모든 소세지와 시원한 보리 맥주. 저는 좀 더 낭만 있게 해산물과 화이트 와인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아, 이게 또 궁합이 좋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히든 메뉴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이 맛깔스러운 히든 메뉴에 시원한 지금 맥주와 또 고급스러운 우리 와인이 함께 옆에 이렇게 있는데, 저의 히든 메뉴는 핫치즈 해산물 떡볶이입니다. 아, 근데 좀 비주얼 보고 좀 솔직히 놀랐어요. 핫치즈 떡볶이라서 그냥 떡볶이 위에 치즈 이렇게 얹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홍합에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국물 떡볶이에요. 잠깐. 국물 먼저. 안 먹어보고 갈 수가 없어요. 해산물이 막 바지락, 홍합, 그쵸. 엄청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뭐야? 밥이 필요한데, 밥이? 아, 국물이 시원해. 어우, 야. 왜 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알 것 같아요. 한번 먹어요. 먹어보세요. 어우, 진짜 해산물이 가득한 게 있어가지고. 네. 국물이 시원해요. 이거 약간 떡볶이 국물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죠, 그죠. 네, 드셔보세요. 약간 뭔지 아시죠? 제가 와인을 잘 모르는데, 마신 지 한 17년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울릴지. 이 매운맛과 그리고 이 해산물이. 네. 화이트 와인과 진짜 잘 어울리고, 또 육류는 또 레드 와인과 잘 어울린 거 알겠죠?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희한하게 어울리네.
오일요? 네. 아, 이게 사실 소주를 부르는 국물인데 와인이 지금 어울리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아, 소세지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또 제 눈앞에 있어요. 이게 또 터니 형의 히든 메뉴인데 소세지는 또 아까 스테이크 맛도 나고. 어? 이 스테이크 먹을 때 그 소스 맛이 나요. 또 다른 게 원래 다른 집은 소시지를 소시지 찍어 먹잖아요. 그쵸? 여기는 아예 담겨져서 자작하게 맞아요. 같이 볶음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 소시지 소스가 수제로 만든 축제 소스인데요. 축제 역시. 그 색깔 듭니다. 아, 레몬 딱인데요? 아우. 스테이크 소스 넣는 순간부터. 야, 이건 맥주를 부르는 소시지네. 정말. 어, 나 매콤한 거 먹었거든? 네. 어, 나 매콤한 거 좋아. 나 소시지도 매콤한 게 좋은 거 같아. 여기 소시지, 카레맛 소시지도 있고요. 네. 매운맛 소시지도 있고요. 맞아. 이 소시지마다 지금 다 각자 맛이 다릅니다. 네. 좀 독특하게, 성대모사를 통한 마표. 아. 네.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세요? 가능은 한데 굉장히 또 분위기 어색해지거나 예. 네.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사실 있어요. 아니 아니, 저는 훨씬 분위기 좋아질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우리 두 분도 굉장히 성대모사에 능하시다고. 네. 부끄럽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부끄러우실 필요 없어요. 예. 어차피 실패하면 잘릴 거예요. 갑자기 긴장되고. 예. 제일 자신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보노보노 아시죠? 보노보노가 항상 이렇게 조개를 안고 있잖아요. 네.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죠? 네, 알죠, 알죠. 제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 처음 하는 거라. 네. 저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오, 좋다. 괜찮다. 그냥 들고. 아, 아. 오. 아, 제가 두 번째로 할게요. 저도 좀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 저를 네. 가수로 만들어주신 네. 이수만 대표. 아! 아, 기대돼요. 토니야, 너 여기 해산물 떡볶이 먹어봤어? 여기 핫해. 핫하면 뭐야? 핫하면 강타야. 강타면 뭐야? 토니야. 토니 문희준, 장무여, 이재원. 핫5. 핫5. 핫5 떡볶이. 아, 부탁해요. 와, 그러니까요. 네. 야. 제덕 씨는 확실한 거 몇 개 있거든요. 아, 와.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괜찮겠어요? 먼저 보여줘도? 예. 아,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 홍두깨 선생님 성대모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순재 선생님. 와. 이번에 쉽지 않은데? 어려운 거 같은데? 아, 이거 최초다. 이거 이순재. 저도 7년 동안 지금 처음 보는 거 같아요. 7년 만에. 운동입니다. 이야. 와. 네. 잇몸이다. 분위기 되게 안 좋다. 아니요. 아, 이게 그 CF에서 원래 잇몸이 네, 튼튼해. 알죠. 이가 튼튼합니다. 네. 그거에. 네. 그 패러디하고 한대요. 어떤 색이냐. 예. 소세지입니다. 아유, 이렇게. 이거 뭐예요? 홍두깨. 홍두깨 선생님. 아. 한이 홍두깨 선생님. 아, 예. 네. 이것이 똑같아요. 이제 파이팅. 아이고, 안 돼. 제 차례가 맞죠? 네. 네. 짧게. 소세지한테 한마디. 너 이름이 뭐니? 죄송합니다. 나랑 분위기 비슷했죠? 네, 분위기는 다 비슷했고요. 네, 분위기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편집은 우리 감독님께 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확실히 여름에는 맥주. 하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안주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또 이 안주와 술의 조화도 좋았는데 또 이 장소가 부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았고 그쵸. 여기 소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 네,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네. 이제 야채들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맞아요.
네, 일품이더라고요. 더 식감도 괜찮고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네, 사삭사삭거리고. 아, 이거 떡볶이 기술인데. 심지어 안에 면을 넣고 싶어. 오. 그래요. 오늘의 총평 또 우리 토 선배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마무리를. 정답이 정답.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마프로에서 맛있게 먹는 것만큼 네. 네, 즐거운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역시도 즐거운, 네, 맛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쯤 되면 또 감독님이 싹 들어오죠. 제가 네. 오늘은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원래 제가 생각을 못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분명히 오늘 또 감독님의 네, 또 네, 그렇죠. 뭔가 음성이 이제 싹 들려올 거예요 아마. 네,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9개 중 5대 4로 토니 씨가 브라보! 이탈리아어로 뭐죠? 브라보가? 아, 한 명도 모르네. 한 명도 모르네. 진짜 모르겠어. 네.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세자한테는 뭔가 많았는데, 세자한테 이제 저희가 1회차 때 모자이크 한 번 들어보고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벌칙을 바로 이 자리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또 이런 깔끔한 벌칙 좋습니다. 네. 벌칙 나왔어요. 야! 어이구야. 아이고야, 예.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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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저는 이제 생일 때마다 혼자 여행을 가곤 했었는데, 예. 그게 또 저에게 주는 또 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생일 맞이하니까요. 또 기분이 좋고요. 앉아서 선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요. 그 마음 혹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좋아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좋아요. 아, 저는 항상 이런 게 좀 쑥스러운 좀 그런 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축하해 주는 거는 또 축하 받는 거는 항상 기분이 네. 좋고 네. 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토니안의 마지막 앨범 네. 수록곡 탑스타의 뮤직비디오를 1분 정도 와~ 틀어주시는 걸로. 네. 야~ 제가 그럼 시작할게요. 탑스타 뮤직 슛!